박두 이건 씨. 얼마 전에 어떤 기자분이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기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기자분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끼셨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음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자분이 어떤 기사를 쓰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님이 너무나 열심히 하루 종일 고심고심해서 너무나 멋진 작품으로 그 기사를 쓰셨는데 어떤 누군가가 와서 맨 마지막에 한 줄을 고쳐놓고 이 기사를 내가 썼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기자님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건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에게 노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저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지 마지막 한 줄을 고쳐놓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잊어주십시오. 제 이름도 잊어주시고 제 모습도 잊어주시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다 갔는지도 그냥 기억해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위해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고 전 그분을 사랑하거든요. 감히 그분의 이름 앞에 제 이름을 갖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 치시고 여러분들의 환호성을 치셔야 할 그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분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찬양드립니다. 우와.